안녕하세요, 콩살TV 김동부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S1OFF를 이용한 스마트 보일러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 전원 코드를 뽑았다 꽂았다 하는 그런 방식의 좀 스마트도 아닌 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컴퓨터의 전원을 끌 때 그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이제 콘센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보일러 안에도 그 작은 컴퓨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메인보드가 있는데 네, 그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스마트한 스마트 보일러 같은 스마트 보일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S1OFF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보일러 전원 쪽에 바로 플러그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온도 조절기를 약간 손을 봐서 그 온도 조절기를 S1OFF를 가지고 제어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일러 메인보드에도 무리를 적게 해주면서도 외부에서 집안에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타이머 같은 거를 몇 시 시작, 몇 시 종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좀 스마트한 기능들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부의 스마트 보일러 만들기 2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기름 보일러에 온도 조절기 전원 버튼을 전선을 이용해서 배선을 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스위치가 아니고 버튼이다 보니까 전원을 켤 때 접촉, 전원을 끌 때 또 접촉. 그래서 S-ON-OFF로 ON-OFF를 할 때마다 짧게 탁, 탁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요한 재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S1OFF로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 S1OFF가 있어야 되고 짧게 탁탁 그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신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타이머 릴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S1OFF의 전원이 들어왔을 때 꺼졌을 때 그거를 구분을 해서 이두 릴레이로 각각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릴레이고요. 네, 요 나머지 하나는 처음에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뽑아낸 두 가닥의 선을 붙였다 뗐다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릴레이입니다. 요거는 단자대라고 이 전체적인 배선을 좀 더 쉽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S-ON-OFF 연결 방법과 여기 타이머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와이파이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와이파이 모듈을 가지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릴레이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위 링크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고요. 여기 보시면 인풋, 아웃풋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220V 신호를 넣고 이쪽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전원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 전원, 여기에 나가는 전원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역시 연결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불이 켜지고 꺼지고 SON/OFF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N/OFF 설정을 위해서 먼저 EV 링크라는 앱을 열어주시고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까만 버튼을 5초간 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세 번씩 블링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연결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퀵페어링 하시고 디바이스를 추가를 합니다. 네, 공유기 설정을 사용하는 공유기를 지정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네, 지금 디바이스를 찾아서 추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이름이 나의 디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디바이스 이름을 테스트로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완료 누르시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테스트 버튼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SON/OFF를 제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준비 단계에서 세 번씩 블링크하던 그 LED가 지금은 녹색 등이 쭉 점등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타이머 릴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토닉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타이머 릴레이인데 총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 보면 동작에 대해서 회로도가 나와 있고요. 각각 핀 번호에 따른 동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소스가 2번, 7번 포트로 교류가 들어가게 되면 8번, 5번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다가 여기 보시면 세팅된 시간 동안 8번과 5번이 연결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8번과 6번으로 그 접점이 옮겨지게 되고요. 8번과 5번은 서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SON/OFF로 ON을 했을 때, OFF를 했을 때, 그때마다 1초 정도 버튼 신호를 주었다가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이 릴레이에서 8번과 5번 핀을 사용해서 그 1초 정도의 버튼 신호를 주도록 그렇게 회로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 타이머 릴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N-OFF로 신호가 들어오면 2번과 7번으로 신호가 들어가고 그러면 8번과 5번이 정해진 시간만큼 접점이 붙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접점이 떨어지고 이쪽으로 접점이 붙게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원이 지금 S-ON-OFF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쪽에 불이 들어온 이유는 이 타이머 릴레이가 이 두 신호가 없을 때는 2번과 5번이 상시 연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없기 때문에 상시 연결이 됐고요. 전원이 들어오면 접점이 형성되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S-ON-OFF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시 연결로 지금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S-ON-OFF에 ON 신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S-ON-OFF에 ON 신호가 들어가면서 세팅되어 있던 1초의 시간 동안 불이 켜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불이 꺼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이렇게 S-ON-OFF의 신호를 이쪽 릴레이로 지금 보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릴레이의 신호가 들어오면 요 아래쪽에 있는 두 핀을 통해서 이쪽 타이머로 다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에스온오프가 ON이 되고 이 릴레이도 ON이 되고 ON이 되면 1번과 9번이 연결이 됩니다. 네, 9번과 이쪽 타이머 릴레이에 2번, 7번 중에 한 곳을 잡아서 연결을 해주면 ON이 됐을 때 신호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7번 한 신호는 이쪽 상시 전원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여기 S-ON-OFF가 ON이 됐을 때 이쪽으로 지금 분기 신호를 줬고요. OFF가 됐을 때는 이 위에 단자에서 신호가 나갑니다. 이쪽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 위에 단자를 통해서 다음 타이머 릴레이로 신호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온오프의 신호를 온일 때 이쪽 타이머 릴레이 그리고 오프일 때 이쪽 타이머 릴레이로 신호를 보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깜빡 깜빡 하는 이 두 신호를 조합을 해서 여기 마지막 릴레이로 신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여기 13, 14번으로 두 신호를 받아서 이게 들어오거나 이게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올 때 릴레이에 접점이 형성돼서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빼놨던 그 두 선을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릴레이까지 구성이 됐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온 상태고요. 자, 오프를 하면 여기 릴레이가 1초간 붙었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온을 하면 다시 오프를 어머님.
중요한 거야. 릴레이하고 뭐 타이머하고 지금 아 뭐 흥하네요. 다 했는데 아 옛날에는 안 됐는데.